아, 출발하세요. 서울에서 어째 삽니까? 네,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부산 연결구 주민대회 조직위원장 노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스비 38% 인상, 전기료 40% 인상, 국민 10명 중 3명은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 연료비부터 줄이겠다고 답합니다. 범위를 좁혀서 60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10명 중에 6명, 7명이 보일러부터 끄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사 이래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겨울 냉골빵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배춧값 44% 인상, 대파 59%, 건고추 12.4%, 수입 고추 마늘 대폭 인상. 작년에는 그럭저럭 견뎠는데 올해는 이 작독대를 채울 수 있을지, 긴장을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겨울철 냉골빵, 비어버린 장독대, 상상만 해도 서러운 이 현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냈고 정부를 세웠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경제의 3주체, 가계, 기업, 정부. 가계가 부채에 허덕이고 기업이 경기난을 겪으면 정부에서 재정을 풀어 가계와 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이 정부는 빚정을 걸어 잠그고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대책을 물어보니 분할 납부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할해서 납부하면 원금이 줄어듭니까? 이 대통령 뇌가 분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 밀란이 일어나도 몇 번은 일어나야 하는데 국민들께서는 아직까지 제 가슴만 치고 계십니다. 정말 선한 국민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이 정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제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울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아 가지마, 가을아 가지마, 가을아 제발 가지마. 그런데 계절의 변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연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바꿔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가는 가을을 잡을 힘은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력한 대통령을 끌어내릴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겨울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겨울을 모두가 따뜻하게 보내게 할, 그걸 보장해줄 새로운 정권을 세워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가슴 치고 울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립시다. 윤석열 퇴진이, 윤석열 퇴진시켜서 장독대 가득 한번 채워봅시다. 윤석열 퇴진시켜서 마음 편히 보일러 전원 스위치 한번 눌러봅시다. 윤석열 퇴진이 최고의 월동 대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면 힘찬 박수와 환상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죄행을 담은 윤석열의 또 다른 이름을 읊어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윤석열을 네 글자로 하면 검찰 독재, 다섯 글자로 하면 친일 매국노, 여섯 글자로 하면 신재벌 반노동, 일곱 글자로 하면 바이든 공동학시, 여덟 글자로 하면 한반도 평화파괴범, 아홉 글자로 하면 하루가 10년, 100년이다. 그래서 열 글자로 하면 민주시민이 끝장낸 정권!